서당이야, 옛날 서당. 서당? 응. 아, 배추 진짜 잘 배추 키웠다. 정말 잘 됐다. 약 쳤는가? 약은 조금 치겠지. 여, 일로는 집 내놓은 집 없나? 있을 수 있겠지.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응. 과수원 가는 길, 큰 길로 갈까? 이쪽으로 가야지. 잠시 여기, 동행 뭐 하지 싶은데? 막아놨네. 아, 여기 오픈되어 있네. 이쪽으로 걸어갔어, 지민 할머니랑. 일로? 어. 비가 오면, 어. 물이 잘 넘쳤을 때는 걸어가는데, 너무 많을 때는 못 가서 저 멀리 큰 다리로 가야 해서 많이 더 걸어서 가서 돌아서. 옛날 여기 어릴 때는 물이 많아서 여기서 썰매 타고 왔어. 여기서? 응. 겨울에? 근데. 다이빙도 하고 막 그래요. 다리가 하나 더 생겼네. 아, 이 잠수기를 없애고 저 자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조리로 걸어가 다녔나? 아, 요새 길로 가자 그러고. 응. 갈 수 있나? 이쪽으로 걸어다녔어. 일론 처음 와보는 거지. 여기 우측, 여긴데. 차가 갈 수 있어? 이쪽으로 걸어다녔어. 아직도 이제 있는데. 우리 10년 만에 간다. 그 전에 안 갔어? 참참 안 갔지. 오, 소다. 옛날에는 저 큰 요 옆에 길이 없어서 차 돌아 걸어 다녔어. 이 길이 없었다고? 어, 이 길이 없어가지고 이 차 길로 다녔어. 어. 아마 이제 여기서 차 길을 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네. 좋아졌네. 그렇게 사고가 안 나네.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큰 길로 다, 차 길로 다녔기 때문에 차랑 경운기랑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났어. 오. 그리고 걸어다니는 할머니들도 차에 많이 부딪히고 했어. 다음인지 모르겠네. 3, 4년대 아니면 나와야 해. 다음 길일 것 같기도 하다. 다음.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없고 전부 다 논이었어. 논밭? 어, 전부 벼. 벼농사. 저 옆에 있는 것처럼. 상추 심은 안 돼. 지금은 이제 특수작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됐네. 아까 그 길 같은데.
그거 아니었어. 여거거든. 어, 근데 차 있어. 사망하나? 저 맞는 것다. 저기 맞네. 어. 저 집 있는데 저기 맞아. 뭐 이 터널 뭔가 그러면 여기서 걸어서 가도 됩니다. 어? 여기 주차해 놓고. 응. 주차 뒤에 되네. 주차 뒤에 돼.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참 아프면. 응? 못 들어가? 여기야. 잘못 들어가. 외삼촌 들어가실 때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빼겠지. 자. 여기가 옛날엔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오늘 오니까 왜 이렇게 작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 진짜 작네. 아, 이게 옛날에 진짜 컸는데. 뛰어다녔다. 여기 저쪽이 가려면 한참. 근데 오늘은 금방 뛰겠네. 그래도 생각보다 큰 넓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 여기 다. 저기 건물체로 온다. 이쪽 옆에는 원래 여기 그러면 잎 심어놨네. 이 밭이 다 사과나무였어? 다른 거 아니야? 다 사과, 다 사과. 사과고 가장자리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옥수수 심고 콩 심고 그리고 저 초록색 기둥 저 박스 있는데 있잖아. 초록색? 저기 뒤에는 저 빨간색 초록색, 밤색. 어. 그 박스 뒤쪽에는 포도가 한 다섯 그루 있었어. 포도도 있었어? 포도. 포도도 여기서 자랐어? 어, 그래서 포도를 왜 심었냐면 엄마가 포도를 좋아하니까 외할아버지 심어준 거야. 엄마가 좋아해서? 응, 그래서 그 밑에서 앉아. 난 아예 포도나무 밑에 앉아 놀았어. 따먹고. 그 저 끝에 저기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여기 한국으로 있는가? 저 나무가 자두거든. 그게 엄마는 자두를 좋아하는데 외할아버지가 자두 나무를 안 심어. 그래서 엄마는 항상 와서 저 나무 가지가 이쪽으로 우리 밭 쪽으로 넘어오거든. 그럼 우리 밭 쪽으로 넘어온 자두는 내가 다 먹었어. 그건 안 되지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 우리 애가 그러니까 먹는다고. 아. 그 이쪽으로 가지로 넘어오는 자두는 내가 다 먹었어. 지금 이제 할머니 농사 안 지니까 사과 나무는 없고 이제 내 삼촌이 하실 수 있는 농작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주변에 사과, 저 옆에 저거 사과 나무 파실까? 저거? 저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인데, 보니까. 이제 여기 주변에 사과 나무. 이게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사과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저 청송이나 이쪽으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사과가 여기가 안 돼. 지금 강릉에서도 재배된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자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래요. 이쪽으로. 물 닦고 주워 먹어, 엄마? 땅콩. 먹어도 돼? 땅콩이야. 이거. 내가 엄마한테 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아까 사과밭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죠, 뭐 그렇게 했었지. 기후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사과를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지었는데 이제 이쪽으로는 특수작물 그 온도에 맞는 사과가 안 되니까 이 이제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식물로 바뀌다 보니까 사과는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거의 사과가 수확이 안 되니까 연거러지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맛도 떨어지고 하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물건이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팔리고 가격도 제대로 측정 못해서 받기 때문에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농사 계속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겠나 농부들 입장에서. 그럼 다른 걸 빨리 생각해야 되겠지. 대체 작물이. 그래서 바뀌는 거야. 그 생태계의 변화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가 점점점 없어지고 다른 대체 작물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어르신들은 아셨을까? 이제 알지. 농부들은 알아.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요때쯤 되면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요때쯤 되면 그 열매가 맺고 이런 모든 것을 기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우리 옛날부터 농사 지어오는 게 그냥 지은 게 봄 돼서 아이고 이거 씨 뿌려보자 이게 아니라 각각 지역마다 자라나는 특산물이 다 다르잖아. 지역 특산물이 다 다르잖아, 미나. 그렇지, 대구 다 사. 그렇지, 그 이유가 그 기후에 맞는 작물이 재배하기 좋은 작물들이 온도에 맞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우리 이제 대구 경북권에서는 사과가 많이 재배됐으니까 옛날에는 능금 아가씨라고 해서 옛날에 경북에서는 사과가 능금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사과는 조금 더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재배가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재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어릴 때는 거기서 전부 대부분이 그 주변이 사과 농사 지역이었는데 오늘 본 그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고구마, 땅콩, 깨 이런 것들로 작물이 바뀌고 하우스 작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게 보였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거슬러서는 살 수 없다는 게 맞아. 이제 이러다가 이제 뭐 자꾸 지금 봐 우리나라 온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 과일들이 많이 재배되잖아. 그런 것처럼 자꾸 온도가 높아지지.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달에서 그 벽돌을 만드는 건데 성공했다 하대.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달에서 건물을 짓겠지?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도 달에 가서 살겠지.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니? 돈 없는 우리는 그냥 공기 사고 물 사고 하다 돈이 없으면 우리 집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겠지. 그래. 엄마 어릴 때 살아온 자연이랑 지금 자연이 너무 많이 다른 것을 아니까.